축구하다가 심심해진 통퉁이와 비실이 진구를 불러내서 공으로 진구를 맞출 계획을 세우는데요. 불쌍한 진구는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진구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는데 진구가 오는 걸 보고 진구를 향해 공을 차는 통퉁이. 공은 빠른 속도로 진구 앞을 지나쳐서 옆집 창문을 깨뜨려 버리고 말죠. 아이들은 너가 맞았으면 창문이 안 깨졌을 거라며 이걸 진구 탓으로 돌리고 결국 진구는 엄청나게 혼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도라에몽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도구를 꺼내는데 이걸 쓴 뒤 10초 이내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으면 물고문을 당하는 도구입니다. 그때 진구 엄마가 현관문 닫고 다니라는 잔소리를 진구에게 하는데 그건 도라에몽이 그런 거라고 거짓말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어이가 없어서 진구에게 자백모자를 씌우고 진구는 도망쳐보지만 시간이 지나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숨쉬기도 힘든지 몸부림치다가 겨우 자백하는 진구. 진구가 자백하자 물은 멈추지만 그 후에도 숨쉬기 힘든지 콜록거리죠. 그 후 비실이 만나서 물고문으로 참 교육 시전하는데 비실이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퉁퉁이도 결국은 유리창 깬 건 자신이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미래에서도 특급 범죄자들에게나 쓰는 도구인 건 아닐까요? 꼴찌는 분하다며 아직 날씨가 추운데 셔츠만 입고 운동하자는 퉁퉁이. 도라에몽은 그러면 감기 걸릴 게 뻔하다며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 도구로 진구를 찍자 사진 한 장이 나오고 이불 속에 사진을 넣자 진구는 따뜻함을 느끼죠. 진구가 어디에 있던 진구 주변은 사진과 같은 환경이 된다는데요. 아이들은 추워서 벌벌 떨지만 진구 혼자 멀쩡합니다.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훈련은 중지되고 아이들은 다 돌아가는데 그때 엄마는 이불 세탁을 맡기고 이불 사이에 있던 진구 사진은 떨어져 버리죠.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추위를 느끼는 진구. 도라에몽을 부르며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 보지만 도라에몽은 없고 방에서 자신의 사진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옷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위는 가시질 않죠. 도라에몽의 여벌 주머니를 발견하고 기껏 한다는 생각이 어디로든 문을 써서 이슬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뒤늦게 온 도라에몽은 사진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사진을 찾아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합니다. 사진을 찾는 도중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밟자 고통을 느끼는 진구. 또 사진이 차에 치이자 진구도 똑같이 차에 치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빨리 사진을 찾지 못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데 그때 불 속으로 들어가는 진구의 사진. 그러자 진구는 엄청난 열기를 느끼게 되고 불에 댄 것 같다며 뜨겁다고 소리 지릅니다. 도라에몽이 사진을 발견해서 진구를 구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도라에몽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진구는 산채로 불타 죽었겠네요. 퉁퉁이랑 비실이한테 맞고 들어와서 우는 진구.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그 둘을 혼낼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하고 마음 약한 도라에몽은 챔피언 글러브를 꺼내줍니다. 글러브 끼고 퉁퉁이를 때려주는 진구. 후련해진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반납하고 다시 놀러 나가지만 도구가 없다는 걸 안 아이들에게 다시 얻어 터지고 말죠. 도라에몽은 그런 진구가 불쌍하다며 최악의 도구를 꺼내는데 이 가스를 어떤 물체든지 뿌리고 나서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불린 사람이 그곳에 스스로 머리를 갖다 박고 전용 마이크를 사용하면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불러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후 밖으로 나와서 진구는 단단한 콘크리트 전봇대에 가스를 뿌리고 전용 마이크로 퉁퉁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참 떨어진 공터에서 엄청난 속도로 전봇대를 향해 끌려가더니 그대로 머리를 갖다 박고 비실이도 이름이 불려 마찬가지로 머리를 갖다 박습니다. 퉁퉁이나 비실이의 다리가 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걸 보면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머리를 박은 것 같은데요. 그 후 마음에 들지 않은 강아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응징하고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죠.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마이크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증거 하나 안 남기고 철저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도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운이 더럽게 없는 친구는 병 밟고 미끄러져서 전봇대에 뒤통수 받고 안경에 새똥까지 맞는데요. 그 후 개한테 쫓기고 한 번만 박는 게 아쉬웠는지 전봇대에 한 번 더 부딪히고 집에선 양쪽 발로 앞정을 밟기도 하죠. 이런 친구를 위해 도라에몽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행운 다이아몬드라며 선물을 푸는데 배달이 잘못 와서 뜬금없이 다른 도구가 나오죠. 다이아몬드를 쳐다보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몽롱해지는 친구. 도라에몽은 이건 보기엔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고 하며 다이아몬드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일부러 바닥에 머리를 찢는 도라에몽. 그러자 도라에몽은 멀쩡하고 친구의 머리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옵니다. 바로 자신의 고통을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에게 넘기는 도구죠.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죽길 바라며 다이아몬드를 땅에 버리는 친구. 하지만 마음 약한 친구는 친구들이 죽으려는 걸 볼 수 없어서 말리고 아예 모르는 누군가 죽겠지 하며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던지지만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친구. 도라에몽은 친구의 말에 감동해서 같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는데 쇠망치로 친구 머리를 때리며 다이아몬드 주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다이아를 주운 퉁퉁이는 원인 모를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또 친구는 물에 빠져도 옷 하나 젖지 않지만 퉁퉁이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흠뻑 젖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도 퉁퉁이는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심지어 도라에몽은 더 큰 고통을 줘서 사람을 찾자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는 퉁퉁이를 보니 아군 다이아보다 악마의 다이아몬드가 더 어울리는 이름 같네요. 웬 지팡이를 꺼내며 해맑게 웃고 있는 도라에몽. 지팡이를 기울이자 앞으로 쭉 미끄러져 나가고 원래대로 세우니까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때 야구하다가 진 진구가 처참한 몰골로 들어오고 저건 방에 앉은 채로 미끄럼틀 탈 수 있는 도구냐고 묻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중력을 조절하는 기계라고 하는 도라에몽. 이 지팡이만 있으면 수평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키장에서 리프트 타지 않고 오르막길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이렇게 돼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재밌겠다며 도구를 빌려달라고 하고 도구로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신나게 놀죠. 친구 때문에 져서 화나는데 친구가 신나게 노니 화가 나는 퉁퉁이. 퉁퉁이와 비실이는 친구를 잡으러 가지만 혼자서 내리막길 버프를 받고 있는 친구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한껏 신난 노진구. 아이들을 따돌리고 달리다가 지팡이가 홈에 끼이는데 그만 지팡이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친구가 지팡이를 회수하려면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데요. 지나가던 이슬이는 넘어지지 않는 지팡이가 신기해서 더 기울여 보고 그 순간 더 가파르게 기운 친구의 수평축. 이슬이는 위험하니까 빼야 한다며 지팡이를 점점 더 기울이고 친구는 거의 암벽 등반을 하고 있죠. 기울기가 심해지자 친구는 거의 추락하다시피 떨어지고 중간에 전봇대를 잡아서 겨우 멈추지만 이슬이가 가고 난 후 결국 바람 때문에 쓰러진 지팡이 때문에 진구의 수평축은 결국 완전히 90도가 되버렸습니다. 진구는 그야말로 바닥이 없는 절벽에 매달린 셈인데요. 잘 쓰면 재밌겠지만 안전장치도 허술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뼈도 못 추릴 만큼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힘들다며 쓰러지는 진구. 벌을 너무 오래 서서 다리가 아프다면서 다리가 아프지 않게 하는 도구를 달라고 하는데 도라에몽은 또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지더니 도구를 꺼내줍니다.
도라에몽은 이건 무시무시한 도구라며 경고부터 하면서 이 상자에서 나오는 빛을 쐬면 돌로 만들어버리는 도구로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하지만 제대로 쓴다면 다리가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리에만 빛이 닿게 말이죠. 돌이 된 다리에 통증이 없자 친구는 신기해합니다. 돌아올 때는 뱀의 머리를 당기기만 하면 되고요. 친구는 벌을 안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벌을 편하게 받을 생각을 하네요. 벌도 다 받고 수업이 끝나고 고르곤 머리를 챙겨야 하는데 친구답게 까먹고 못 챙겨가고 도구를 발견한 선생님은 무슨 물건인지 몰라서 쓰레기장에 버리려는데 상자를 열어서 뭔지 확인해 보려다가 그만 돌이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뱀은 사라진 상태. 도라에몽이 먼저 나서보지만 도라에몽도 당해서 돌이 되고 겁에 질려 도망가던 비실이도 돌로 변하고 고르곤의 머리를 잡으려던 퉁퉁이도 당하고 이슬이까지 온 몸이 차가운 돌로 변해버리고 말죠. 친구놈 덜렁거리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은 맨날 죽어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날아오는 공에게서 이슬이를 지켜주려던 영민이와 진구. 결과적으로 영민이가 지켜주긴 했지만 진구도 넘어졌는데 아이들은 영민이만 챙기면서 양호실로 가죠.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자신도 좋은 대접 받고 싶다고 조릅니다. 그렇게 우울해하는 진구를 위해 도구를 하나 꺼내는데 여기서 나온 빛을 쬐면 극진히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아무래도 안되겠다며 집어넣으려고 하고 진구는 집어넣지 말고 자신에게 달라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라에몽이 도구에 빛을 쬐게 되는데요. 그러자 도라에몽의 머리를 뚫고 이상한 풀 같은 게 자라나더니 진구에게 잘해주고 싶다며 팟빵을 대접합니다. 그러고도 계속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구를 챙겨주는데요. 그 후 진구는 이 도구를 비실이와 퉁퉁이에게도 사용해서 퉁퉁이와 비실이 머리에도 의문의 풀이 자라나서 진구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고 이슬이의 머리에도 이 풀이 자라나서 진구는 이슬이랑 단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아이들 머리 위에 도단한 게 왠지 동충하초를 닮았습니다. 동충하초는 겨울엔 벌레, 여름엔 풀이 되는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충하초 균에 감염된 벌레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균에 의해 온 몸과 장기의 영양분을 뺏기면 최후에는 균이 곤충의 머리를 뚫고 나와서 버섯이 되는 거죠. 심지어 동충하초균에 감염된 개미는 균의 뇌가 지배당해서 균에게 조종당해 버섯이 자랄 만한 최고의 환경을 찾은 뒤 턱을 받고 자살하곤 그곳에서 동충하초가 개미의 머리를 뚫고 자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아이들도 균의 뇌가 침식당해 조종당하는 개미처럼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진구에게 잘해주는 건 아닐까요? 자야 할 시간에 TV를 보는 진구. 엄마 아빠는 이제 그만 가서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자는 건 싫다며 TV 보고 싶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진구를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구를 꺼내는데 이 베개에 원하는 디스크를 넣으면 원하는 꿈을 꾸는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도라에몽이 준 교훈 디스크를 받고 바로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체력 단련하고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 진구. 진구는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스스로 꿈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곤 해적 모험물을 선택하고 다시 잠들죠. 신나게 해적놀이 하다가 그마저도 지루해진 진구는 다시 꿈에서 깨려고 하죠. 꿈에서 깬 진구는 해적놀이는 유치하다며 SF 디스크를 꼽고 우주여행하는 꿈을 꾸는 진구. 그 뒤로도 계속 꿈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히어로 꿈으로 바꿨다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청춘 드라마 꿈으로 또다시 바꾸는데요. 잘 가다가 꿈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진구는 스스로 뺨을 때리며 꿈에서 깨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때 갑자기 나타난 도라에몽한테 나가고 싶다고 하는 진구. 하지만 도라에몽은 기괴한 목소리로 기계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영원히 꿈속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기계가 부서졌어. 너는 꿈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그러더니 한순간 복도로 이동한 진구는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게 되죠. 꺼내달라고 소리치는 진구. 그 순간 TV 전원이 꺼지면서
진구는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요. 진구는 과연 이 꿈속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전화 받으러 가다가 거실에 있던 방석에 걸려서 넘어지고, 누가 거실에 방석을 놓은 거냐며 짜증난다고 하는데, 전화했던 이슬이가 이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여는 문에 부딪히고, 원래 진구 몫이었던 케이크는 손님한테 가게 됩니다. 진구는 도라에몽한테 운이 좋아지는 도구는 없냐며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진구를 겨누는 도라에몽. 드디어 도라에몽이 진구를 제거하기로 결심을 했나 보네요. 하지만 진구를 쏘진 않고 도구를 설명하는데, 빨간 총알 3개, 검은 총알 1개를 넣고 권총의 실린더를 돌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쏴서 빨간색을 맞으면 운이 좋고 검은색을 맞으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실탄을 넣어서 목숨을 걸고 하는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구는 무서워서 포기하고, 엄마가 검은색 맞으면 자신은 안전하게 빨간색 맞을 수 있으니 엄마에게 권해보는데, 빨간 구슬에 맞은 엄마. 그 뒤로 갑자기 선물 받는 등 좋은 일이 줄줄이 일어나죠. 밖으로 나가서 이번엔 퉁퉁이한테 권하지만 퉁퉁이도 빨간색, 비실이도 빨간색 구슬에 당첨됩니다. 이제 남은 건 검은색밖에 없어서 도라에몽은 잔소리하고, 진구는 총을 던져버리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총을 주워서 진구를 쏴버리죠. 결국 총에 맞은 진구는 이제 재수없을 일만 남았는데, 아이 울렸다고 아이 엄마한테 혼나고, 배달 자전거에 치여서 부상은 물론 음식값까지 1년치 용돈으로 물어주고, 걔한테 쫓기다가 차에 치일 뻔하면서 하수도에 그랜저를 하는데요. 도구 한번 잘못 썼다가 크게 다치는 진구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엄마에게 가건물로 된 공부방을 통째로 사달라는 진구. 하지만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숙제나 하라고 합니다. 방에 온 진구는 웬 물건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데, 도라에몽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조립식 집이라며 기뻐합니다. 그리곤 공원에 나가서 조립하는데, 미래의 도구답게 꿀렁꿀렁 하더니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곤 왠지 몸이 끌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진구. 이슬이도 데려와서 같이 놀아야겠다며 이슬이네 집으로 갑니다. 진구가 없는 사이 퉁퉁이와 비실이가 집 앞에 서 있는데, 퉁퉁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집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당황한 비실이는 집 밖에서 퉁퉁이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는 퉁퉁이.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혼자 문이 열리더니 비실이도 빨려 들어가죠. 그리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한데요. 그때 도구가 없어진 걸 알곤 소스라치게 놀라는 도라에몽. 그 사이 우유 배달원도 집에 삼켜지고, 신문 하나 보라던 영업사원도 속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집에 삼켜지고, 야구하던 아이들도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때 진구와 만난 도라에몽은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공원으로 가는데, 그 집은 뭐냐는 진구의 질문에 사람 잡아먹는 집이라고 하는 도라에몽. 공원에 도착한 도라에몽이 암호를 말하자 집이 열리는데, 이 집은 사실 도둑을 잡기 위한 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둑만 잡는 거라기엔 멀쩡히 지나가던 사람을 집어삼켜놓고, 몇몇 사람은 코와 입이 막혀서 호흡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부작용이 심각한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 도라에몽과 종이 비행기 날리기 시합을 하는 진구. 하지만 조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엄마 머리에 맞게 되고, 길거리에 종이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혼나기만 합니다. 방 안에서 던져보지만 금세 벽에 부딪혀서 떨어져 버리고 말죠. 도라에몽은 마침 유용한 게 있다며 도구를 꺼내는데, 뭐든지 공황을 펼치면 이렇게 활주로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하늘을 나는 거라면 뭐든지 강제적으로 여기에 착륙한다고 합니다. 한번 시험해보라며 진구에게 대나무 헬리콥터를 주는데요. 진구는 일부러 공항과 반대 방향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지만 비행기는 정확히 공항에 착륙합니다.
근처에 있던 잠자리나 풍선까지도 강제로 착륙하게 하는 도구죠. 그때 이슬이는 새장을 탈출한 삐삐를 찾고 있는데요. 진구와 도라에몽이 뭐든지 공항으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곤 삐삐를 발견한 곳에서 뭐든지 공항을 펼치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항에 내려앉는 삐삐. 그 뒤로 하늘을 날던 퍼맨도 공항에 착륙하고 지구를 멸망시킬 뻔했던 외계인도 착륙하고 별하별게 다 왔다가 가죠. 한편 이 도구를 본 비실이는 모형 비행기 착륙장으로 쓰게 빌려달라고 도라에몽에게 부탁하고 도라에몽은 알겠다면서 다 쓰고 나면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시리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방학 숙제인 곤충 채집을 날로 먹으려고 빌린 거였죠. 그때 진구와 도라에몽은 이슬이의 삐삐를 잡고 뿌듯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많이 지나가는 비행기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곤 어디든 공항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비행기가 마을에 떨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요. 비행기 한 대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수가 추락하고 있는데 진군의 마을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뛰는 3단 뛰틀도 넘지 못하는 진구. 진구는 아이들 앞에서 5단도 뛰어넘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곤 도라에몽에게 도구 좀 꺼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영광의 문이라는 도구를 꺼내주는데 마침 엄마가 살이 쪄서 치마 지퍼가 안 닫히는 걸 보곤 이 앞에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언한 뒤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엄마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치마를 입을 거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가고 나선 자동으로 문이 닫혀버리죠. 그 후 5분도 채 안 돼서 어쩐지 피곤한 얼굴로 나오는 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치마를 입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문 안에선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하는 도라에몽. 문 밖에선 5분이었지만 엄마에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지났던 거죠. 그 후 진구는 뛰틀 5단계를 뛰어넘겠다며 선언하곤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 홀로 서 있는데 한순간 뛰틀 도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 진구. 그리곤 웬 아저씨가 절대 봐주지 않는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한다는데 진구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벼락을 내리기도 하죠. 무서워진 진구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진구는 꺼내달라며 문 밖에 있는 도라에몽에게 소리치지만 들어가기 전 맹세한 걸 이뤄내지 못하면 나갈 수 없다는 도라에몽. 진구는 멘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사부에게 억지로 끌려갑니다. 진구는 훈련을 계속하지만 실력이 늘지는 않고 계속 벼락만 맞는데요. 그때 도라에몽은 문 밖에서 진구를 기다리다가 진구가 영원히 5단 뛰틀을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을 영광의 문에서 훈련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진구는 더는 못하겠다고 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도라에몽의 생각대로 진구는 평생 이곳에 갇혀서 살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퉁퉁이에게 빌려줬던 책에 험담 적어놓은 게 기억난 진구. 그걸 퉁퉁이가 보게 되면 얻어 터질 걸 직감하는데요. 퉁퉁이에게 책을 돌려달라고 전화해보지만 아직 다 읽지 못해서 돌려주기 싫다고 하는 퉁퉁이.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퉁퉁이 몰래 책을 가져와야겠다며 투명인간이 되는 안약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바쁜 일이 있는지 급하게 도구를 주고 미래로 가는데요. 그 후 진구는 도라에몽이 준 안약을 눈에 넣습니다. 엄마에게 말하고 나가려는데 집 어디에도 안 계신 엄마. 신발은 있는데 말이죠. 진구는 집 밖으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거리에 사람이 없고 공터에도 친구들 한 명 보이질 않죠. 아무도 없는 거리를 산책하는데 갑자기 뭔가에 부딪힌 진구. 그리고 사람 없는 자전거가 혼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진구는 귀신이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죠. 사실 도라에몽이 진구에게 도구를 잘못 줘서 진구가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진구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 건데요. 진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퉁퉁이 집에 들어와서 퉁퉁이가 보는 와중에 책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고 자신이 써놨던 퉁퉁이 욕을 지웁니다.
그리곤 통통이한테 미친 듯이 맞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구는 갑자기 아프다며 의아해하죠. 그리고 나서 진구는 몸져 누웠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에 치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진구는 오늘도 선생님한테 혼나고 비실이와 통퉁이에게 쫓기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혼나기만 하는데요. 모두들 자신만 미워한다면서 도라에몽에게 푸념합니다. 그리곤 이 세상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무인드링크라는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걸 마시면 그 누구와도 얼굴 마주치는 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이 넌 외톨이가 되는 거라고 한 번 더 주의를 주지만 진구는 개의치 않고 약을 모두 마셔버리죠. 진구가 약을 마시자마자 방 밖으로 나가는 도라에몽. 갑자기 나타난 쥐 때문에 나간 건데요. 진구는 드링크의 효력 때문이라며 기뻐합니다. 그때 갑자기 진구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에 진구는 당황하지만 무인 드링크를 마셨다는 걸 인지하곤 당당해지는 진구. 엄마는 진구 방문 앞까지 왔다가 전단지를 발견하곤 발걸음을 돌리죠. 공원으로 나가보지만 진구는 역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진구는 먼저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하는데 아무도 없는 이슬인의 집. 그 뒤로 책방에는 손님은커녕 주인도 없고 온 마을은 사람 한 명 없이 유령도시 마냥 조용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진구는 아무 집이나 닥치는 대로 배를 누르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진구. 진구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리 없다며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실 거라고 믿어보지만 집은 깜깜하고 엄마 아빠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구는 영원히 외톨이로 살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다가 울면서 잠에 드는데 진구는 평생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될까요? 이웃 아저씨에게 골프 가방을 배달하라고 심부름 보내는 엄마. 진구는 웬일로 엄마 말을 듣고 순순히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요.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도라에몽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좋은 게 있다면서 도구를 꺼내는데 블랙홀 펜으로 벽에 동그라미를 그리자 동그라미는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만 구멍으로 변하고 도라에몽은 골프 가방을 이 구멍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방은 한순간에 구멍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리죠. 물건이 들어간 후엔 수건으로 꼭 닦으라고 하는 도라에몽.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화이트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자 아까 구멍 속으로 들어갔던 가방이 튀어나오는데요. 도라에몽은 우주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도 있고 모든 걸 뱉어내는 화이트홀도 있다며 그 원리를 이용한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도구를 빌려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가는 이슬이를 만나고 이슬이를 도와주겠다면서 가방을 구멍 속에 넣죠. 놀란 이슬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진구는 괜찮다면서 이슬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구멍 지우는 것도 깜빡하고 말이죠. 그 후 이슬이네 집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하지만 화이트홀 펜을 잃어버린 진구. 그 무렵 진구가 지우지 않은 블랙홀 속엔 비실이가 빨려들어가고 퉁퉁이도 빨려들어가고 동네에서 공 차며 놀던 아이도 빨려들어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배달원에 군고구마 트럭, 심지어 엄마까지 산 채로 빨려들어갑니다. 결국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이실직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블랙홀은 물건을 먹을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화이트홀 펜이 없으면 빨려들어간 사람은 영영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몸에 줄을 묶고 구멍을 지우려고 시도하지만 블랙홀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결국엔 블랙홀에 삼켜지고 진구도 함께 블랙홀에 삼켜지고 마는데 블랙홀에 삼켜졌던 사람들은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이번 달 만화 잡지를 다 읽었다는 진구. 책에 딸려온 부록도 다 가지고 놀았다면서 도라에몽에게 미래의 만화 잡지가 궁금하다며 빌려달라고 합니다.
잠시 후 진구의 손자가 집에 없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져왔다는 도라에몽. 미래의 만화 잡지는 이렇게 작지만 펼치면 커지고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책을 다 본 진구는 부록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수학 퀴즈 맞히는 부록부터 움직이는 모형 장난감 만들어서 날아가기, 실물 크기의 집 만들기도 하고 생동감 있게 튀어나오는 홀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진구가 만들어낸 홀로그램을 보고 진구 집으로 오고, 도라에몽은 아이들과 다같이 하는 보드게임을 하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주사위를 던지자 갑자기 사라지는 진구. 아이들은 사라진 진구 때문에 깜짝 놀라는데 진구는 게임판 위에 실제 목적지로 순간이동한 거였죠. 이슬이는 정말로 그곳에 가버리는 게 무섭다면서 그만두려 하지만 도라에몽은 꼬리나면 돌아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뒤 주사위를 던지고 삿포로로 이동하는 이슬이. 도라에몽은 하카타로 가고 퉁퉁이는 오사카로, 비실이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아이들은 주사위를 던지며 일본 전역으로 순간이동하고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돌아온 이슬이. 그때 진구 손자 장구가 와서 말도 없이 가져갔다며 부록을 다 회수하는데, 이슬이는 친구들이 다 흩어져 있다며 말리려 하지만 장구는 이미 떠나버렸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락이 끊겨서 당황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게 됐습니다. 이슬이는 망연자실해서 방 안에서 하염없이 친구들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돈 한 푼 없는 아이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시험 성적표를 나눠주시는 선생님. 비실이는 점수가 형편없어서 선생님께 혼나는데요. 그 순간 비실이는 눈물 연기를 하며 엄마를 팔아먹습니다. 밤새도록 병간호를 하느라 공부를 못했다면서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냐며 비실이를 위로해주는 선생님과 벙찐 표정의 아이들. 그리고 거짓말이 제대로 먹히자 몰래 미소짓는 비실이. 진구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거짓말한다며 비실이를 비난합니다. 비실이 엄마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비실이에게 묻지만 비실이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이번엔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또 퉁퉁이가 직접 찍은 연예인 나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데 비실이는 나리는 자신의 절친이라며 거짓말을 하죠. 퉁퉁이가 진짜냐고 물으니 오늘쯤 놀러 오기로 했다는 비실이. 퉁퉁이는 카메라 가지고 멀리서 사진만 찍겠다고 합니다. 비실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무서워 도라에몽을 찾아오는데 혹시 들키게 되면 퉁퉁이한테 처맞을 거라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거짓말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도구로 크기가 작아서 입속에 넣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죠. 도구를 입에 넣은 채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해보는 비실이. 그러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구 방 안으로 늑대가 들어옵니다.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면서 말이죠. 충치가 있던 비실이는 이가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하자 통증까지 완벽하게 사라지고, 퉁퉁이 앞에서 연예인 나리가 온다고 거짓말하자 정말로 슈퍼스타가 비실이네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비실이는 나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리가 돌아간 후 도라에몽이 도구를 돌려받으러 오는데 도구를 돌려주기 싫어서 친한 조폭들이 오고 있다며 도라에몽을 쫓아냅니다. 그 후 선생님이 엄마 몸은 어떠시냐며 병문안을 오셨는데 당황한 비실이는 지금은 만나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열이 나서 몸이 펄펄 끓고 추워서 벌벌 떠신다며 선생님을 보내는데, 집에서 멀쩡하던 엄마가 정말 비실이 말처럼 쓰러져서 발작하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짓말도 한계 없이 한순간에 현실로 바꿔버리는 도구로 비실이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한텐 절대 주면 안 될 것 같네요. 비장한 얼굴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도라에몽. 그리고 동그란 손으로 레버를 돌리는데 그때 도라에몽 주려고 단팥빵 가져온 친구는 당황합니다. 도라에몽이 웬 문어 9마리랑 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는 진구의 질문에 미래의 뽑기 기계라고 하는 도라에몽.
빨간색은 꼴등, 은색은 2등, 황금색은 1등으로 1등에 당첨되기만 하면 여자친구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상품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뽑기를 하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도라에몽은 친구가 가져온 단팥빵을 재물로 바치고 뽑기 기회를 얻죠. 특대형 단팥빵이 나오길 기대하며 레버를 돌리지만 결과는 꽝입니다. 애꿎은 문어 한 마리만 더 늘어나고 멘붕이 온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단팥빵을 바쳐서 한 번 더 뽑기 기회를 얻으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곤 그냥 단팥빵을 먹는 선택을 하죠. 도라에몽이 나간 후 진구도 한번 뽑기를 시도해보는데 만화 잡지를 뽑기 비용으로 지불하는 진구. 그리곤 2등인 은색 구슬에 당첨돼서 보상으로 온갖 맛있는 간식들을 받게 됩니다. 배불리 먹은 진구는 만족해서 또 한번 뽑기를 하기로 결심하는데 또다시 재물을 바치고 뽑기를 하지만 그 뒤로 계속 꽝만 나와서 만화책만 19권이나 날려먹은 진구. 진구는 아이들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공원으로 기계를 가지고 나오고 아이들은 각자 비용을 지불하면서 2등이 나오기도 하고 꽝이 나오기도 합니다. 퉁퉁이도 뽑기를 했는데 1등이 나오자 놀라는 진구. 진구는 부러웠는지 1등이 뽑고 싶어서 기계를 다시 집으로 가져오고 온갖 물건들을 다 뽑기 비용의 재물로 바치죠. 하지만 도박이 언제나 그렇듯 꽝만 계속 뽑는 진구. 도라에몽은 말리기는커녕 같이 도박에 빠져서 온갖 물건을 내놓는데요. 결과는 40번 연속 꽝입니다. 그 후로도 책상과 의자, 부엌 식탁과 냉장고 등 온갖 주방용품에 거실에 있는 가구와 TV, 옷들까지 부모님 동의도 없이 다 날려버리죠. 그리고 이들에게 남은 건 무수히 많은 꽝 문어들 뿐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구와 도라에몽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국엔 집까지 재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런데도 꽝밖에 못 뽑고 엄마는 집이 어디 갔냐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담은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리는 트럭. 도라에몽 덕분에 진구는 사고를 면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화를 내지만 진구는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내 탓이냐며 되묻죠. 도라에몽은 뒤통수에 눈이 있으면 재밌겠다며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게 뭐냐고 묻는 진구의 질문에 답 없이 장갑을 끼더니 진구의 안경을 벗기고 그대로 눈을 떼어버립니다. 진구는 놀라서 당황하는데요. 진구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뒤통수에 뗀 눈을 붙여주는 도라에몽. 진구는 앞뒤가 다 보인다며 신기해합니다. 그리곤 이왕이면 떨어진 동전 보게 무릎에 붙여달라는 진구. 그리곤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걸어다니죠. 그 후 여분의 인체가 들어있는 가방과 장갑을 손에 넣은 진구는 장난치지 말라는 도라에몽의 두 눈을 떼버립니다. 도라에몽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발 돌려달라고 하죠. 하지만 도구 쓸 생각에 도라에몽 버려두고 집으로 가는 진구. 엄마가 손 좀 빌려달라는 말에 진짜 팔을 건네줘서 엄마를 거품 물고 기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손바닥에 눈과 입을 달아서 비시리를 놀래키고 얼굴에 눈을 세 개 달아서 비시리를 한 번 더 괴롭히는 진구. 그 후 아이들과 카드놀이 할 때 인조 손 끝에 붙인 눈으로 컨닝하고 인조 발 끝에 눈을 붙이는 등 기괴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배에 붙인 입으로 책상 밑에 있는 떡을 먹기도 하는데요. 결국 아이들에게 들키게 되죠. 단행본 7권에 나온 이 에피소드는 구 도라에몽에서 애니화 되었지만 너무 기괴한 작화와 내용 때문에 한국어 더빙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 후 일본판 신 도라에몽에서도 빠진 걸 보면 일본에서도 거부감이 상당했나 보네요. 아이들과 산에 놀러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진구. 하지만 퉁퉁이가 뭘 꾸물거리냐며 바비큐 준비하라고 합니다. 진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바베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웃는 얼굴 쪽으로 스위치를 돌리는 도라에몽. 그러자 바베큐 기기가 웃으면서 숯부터 음식까지 다 세팅합니다. 불도 붙이고 고기까지 구워주죠. 심지어 고기를 직접 먹여주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쩐지 맛이 없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당연하다며 고생하며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고생하면서 먹고 싶으면 다이얼을 돌리면 된다는 도라에몽. 그러자 바베큐 기계가 찡그리더니 하늘엔 천둥 번개가 치고 고생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이 없다며 음식 재료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버섯 하나 캐기 위해 절벽을 오르라고 강요하는 기계. 채소라면 슈퍼에서 사오자는 비실이의 말에 벼락을 내려버리죠. 퉁퉁이는 바베큐 먹으려고 목숨 걸고 직접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고 낚시하려고 낚싯바늘에 산 지렁이를 꿰는 이슬이. 비시리와 도라에몽은 버섯 하나 때문에 맨몸으로 절벽을 오르고 있죠. 목숨 걸고 얻은 재료들을 구워 먹으며 맛있다고 하는 아이들. 그 후 진구는 이 마지막 버튼은 뭐냐고 물으면서 다이얼을 돌리는데 아이의 원시 시대로 보내면서 맘모스를 사냥하는 미션을 주는 도구. 맛있는 바베큐 한번 먹으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 도구였습니다. 웬일로 숙제를 하는 진구.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무서운 만화 보면서 하는데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숙제는 손도 못 대고 놀라서 생긴 낙서만 있죠. 진구는 왜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다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라에몽은 너 코파면서 만화책 읽을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진구는 그런 거 말고 효율적인 일을 동시에 하고 싶다고 하죠. 도라에몽은 못마땅해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미니 머리라고 불리는 작은 두뇌 같은 이 도구는 팔이나 다리에 붙이면 독립적으로 별개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구 팔에 착용하고 캔다마를 해보라고 명령하자 진구 의지에 상관없이 능숙하게 움직이는 왼팔. 진구는 왼팔은 숙제시키고 오른팔은 부채질을 시키는데 깨어있는 것도 귀찮았는지 자면서 숙제와 부채질을 합니다. 그 후 엄마의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소리에 진구는 깨는데요. 도구를 더 빌려서 자는 채로 숙제와 심부름을 해결하는 진구. 가게에 도착하자 오른팔은 진구의 머리를 쳐서 깨웁니다. 채소를 사고 난 후 만난 이슬이에게 숙제를 다 했다고 하는데 어쩐지 답이 다 틀렸다고 하는 이슬이.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이 도구는 멍청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도라에몽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이 튜브 된장을 먹여주면 뇌를 자극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도구에게 주입을 해주는 도라에몽. 진구는 머리가 좋아진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마칩니다. 숙제도 마쳤겠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는 진구. 그 후 진구 방을 청소하던 엄마는 진구가 숙제를 다 했다며 기특해 하는데 제일 뒷페이지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진구 팔에 달린 도구는 섬뜩하게 썩소 짓고 있죠. 진구는 씻으면서 너무 편리한 도구라면서 혼잣말 하는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넌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죠. 진구는 놀라서 두리번거리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밤 한 것도 없는데 잠든 진구. 잠시 잠에서 깬 진구는 왠지 모르게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는 진구의 손엔 된장 튜브가 들려 있고 갑자기 눈이 빨갛게 빛나기 시작하는 미니머리. 다음날 진구는 도구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하면서 들어 눕는데요. 일을 시켰지만 들은 채도 않는 도구들. 그러더니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진구의 팔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된장을 멋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또 진구의 몸을 멋대로 조종해서 진구를 다치게 하죠. 진구가 도구를 빼려고 하자 매우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진구의 손발로 진구를 때리는 도구들. 그 후
밖으로 나가서 퉁퉁이와 비실이의 아이스크림을 뺏어서 표독스럽게 음식까지 뺏어먹는가 하면 쫓아오는 도라에몽을 피하는 경이적인 신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결국 눈치챈 도라에몽에 의해 궁지에 몰린 미니머리들. 더 가까이 오면 진구를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된장 튜브를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데 도라에몽은 그렇게 많이 먹으면 뇌가 망가질 거라고 하죠. 하지만 나머지 미니머리들도 된장을 다 흡입하더니 정신 나간 듯이 이 몸을 빼앗아서 지구를 지배하겠다고 합니다. 진구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데요. 하지만 너무 된장을 많이 먹은 탓인지 비명을 지르더니 도라에몽의 말처럼 뇌가 망가진 건지 갑자기 온순해진 도구들. 그 후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해피엔딩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지만 몸 주인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려는 듯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의 몸을 뺏어서 지구까지 지배하려 하는 소름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 가서 놀 생각에 신난 진구. 하지만 선생님은 진구에게 내일 숙제 잊지 말고 해오라고 합니다. 이슬이도 숙제 다 할 때까지 놀지 않겠다고 하죠. 진구는 이슬이랑 놀기 위해 숙제부터 하기를 다짐하지만 숙제는커녕 책상에 엎어져 자기 바쁜 진구. 그리곤 숙제 하나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진구를 위해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이걸 몸에 붙이고 공약을 하면 어떻게든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약한 걸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못할 것 같은 일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죠. 등에 파스를 붙이곤 숙제를 다 하겠다고 선언하는 진구. 그 후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숙제를 하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지만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끝낼 때까지 화장실에 못 가는 진구는 열공하더니 다 끝내고 나서야 파스가 등에서 떨어집니다. 진구 엄마는 뱃살이 자꾸 나온다며 걱정이라고 하는데 파스를 붙이고 오늘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엄마. 그러자 엄마가 요리의 간도 못 보게 될 정도로 효과 만점입니다. 밖으로 나온 진구는 이슬이가 웬 아이를 달래는 걸 보는데 풍선이 나무에 걸려서 울고 있던 거였죠. 진구는 파스를 붙이고 풍선을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하고 파스의 힘 덕인지 나무 위로 올라가 풍선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퉁퉁이와 비실이는 파스 덕분이라는 걸 알고 도구를 뺏어가고 파스를 한 움큼 집더니 비열하게 웃는 퉁퉁이. 그리고 앞 뒤로 온 몸에 파스를 붙이고 자신이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될 거라고 선언하는데요. 퉁퉁이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난데없이 동물원 사자우리에 가서 사자한테 시비 겁니다. 퉁퉁이의 괴성에 자다가 눈을 뜬 사자. 동물원 사육사가 말려보지만 파스 때문에 어림도 없고 퉁퉁이는 억지로 사자와 1대1 배틀을 하게 되죠. 사자를 상대로 이런 짓까지 합니다. 뒤늦게 달려온 도라에몽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만 공약 파스를 썼으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도라에몽. 사자에게 이기거나 혹은 죽거나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나지만 다음 화에 퉁퉁이가 나오는 걸 보면 사자와의 싸움은 이긴 것 같네요. 길거리에 세워진 외제차를 보며 감탄하는 아이들. 갑자기 들리는 고함에 아이들은 불이 나게 도망가고 진구는 차에 흠집을 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씁니다. 진구는 억울하다며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라에몽은 할 수 없다며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도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이 단팥빵을 훔쳐 먹다가도 이 장갑을 낀 채로 진구를 터치하기만 하면 진구에게 죄가 넘어가서 진구가 대신 혼나게 되죠. 근본부터 이상한 도구 주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도라에몽.
친구는 자신을 조롱하는 통통이와 비실이에게 복수하려고 하는데 막상 쫓아다니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만난 선생님이 친구에게 잔소리하는데 지나가던 강아지에게 터치하니 친구 대신에 강아지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게 됩니다. 때마침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친구. 친구가 퉁퉁이에게 터치하자 퉁퉁이가 친구 대신 공을 맞게 되는데 퉁퉁이는 친구 때문인 걸 알곤 친구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비실이에게 터치하는 친구. 그러자 친구 대신에 비실이가 퉁퉁이에게 쳐맞게 되는데 친구가 그랬다는 말에 정신을 차린 퉁퉁이. 그 말을 듣곤 친구를 때리기 위해 무섭게 달려옵니다. 친구는 이번엔 퉁퉁이에게 터치를 하고 퉁퉁이는 자기 자신을 때리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만화에선 가벼운 죄를 떠넘기는 정도였지만 살인, 절도 등 큰 죄를 짓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소름 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여름방학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숙제 안 했다고 혼나는 친구. 도라에몽도 친구를 제대로 감시 못했다며 같이 혼납니다. 책상 앞에 앉은 친구는 자신의 머리가 나쁜 탓을 하는데 이슬이만큼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 바꾸는 도구를 달라고 하죠. 꽤 징그러운 친구의 요청에 당황하는 도라에몽. 친구는 설마 그런 도구가 있겠냐고 하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곤 마당에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도라에몽은 친구에게 오른쪽 캡슐에 들어가라고 하고 자신은 반대편 캡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꿀 인체 부위를 누르는 도라에몽. 그러자 둘의 머리가 바뀌었는데요. 강철의 연금술사의 키메라가 생각나는 장면이네요. 기괴한 모습을 하곤 재밌다는 듯이 웃는 친구와 도라에몽. 친구는 머리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슬인의 집에 방문하는데 먼지는 말하지 않고 부탁할 일이 있다며 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 사이 뒷산에 도구를 세팅하는 도라에몽. 마당에서 하면 되는 걸 굳이 산까지 가는 것도 의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본심을 말하는 친구. 친구는 이슬이에게 잠깐 동안만 머리를 교환하자고 부탁하지만 이슬이는 정색하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도라에몽의 간곡한 부탁에 넘어가는데요. 기계 속에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는 이슬이. 결국 친구와 이슬이의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슬이가 돌아간 후 도라에몽은 긴 다리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친구는 몸 주인인 이슬이의 허락도 안 받고 다리를 바꿔주죠. 마을을 돌아다니던 도라에몽은 비실이를 만나 다리 자랑을 하고 비실이는 쭉쭉 뻗은 긴 손가락을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결국 팔도 바꾸고 점점 더 기괴해져가는 친구와 아이들. 비실이는 퉁퉁이를 만나서 예쁜 손을 자랑하고 퉁퉁이는 친구에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결국 이슬이 몸은 조각조각 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몸은 퉁퉁이가, 팔은 비실이가, 다리는 도라에몽이 가지게 됐죠. 사실을 알게 된 이슬이는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결국 다들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만화라서 아무렇지 않게 봤지만 실제였다면 꽤 기괴한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시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며 감탄하는 이슬이. 하지만 친구는 이런 애가 진짜로 있다면 괴물이라고 합니다. 이슬이는 친구의 발언에 당황하지만 쿨하게 웃어넘기는 시기. 그림은 친구한테 줘버리고 이슬이랑 떠나버리죠. 그 후 집에 와서 그림과 자기 얼굴을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친구. 엄마가 못생기게 나아졌다면서 엄마 탓을 해보지만 욕먹을 짓만 골라하는 친구는 한참을 혼납니다. 도라에몽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그림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데
눈이랑 귀는 두 개고 입이랑 코는 한 개인 게 똑같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우울한 진구를 위해 웬일로 먼저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게 뭐냐는 진구의 질문에 안경부터 벗어보라는 도라에몽 그리고 지우개로 진구의 얼굴을 문대기 시작하는데 지우개질이 끝나자 진구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진구는 놀라서 당황하지만 도라에몽은 앉아보라고 하고 눈코펜으로 진구의 얼굴을 그려주죠. 하지만 완성된 얼굴은 못 봐줄 정도입니다. 그 후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 진구는 너무 아프다며 얼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눈은 없지만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거울은 보이나 본데요. 엄마는 진구에게 심부름시키러 방에 왔다가 진구의 얼굴을 보고 기절해 버리죠. 방법이 없는 진구는 봉투를 뒤집어 쓰고 시기 집에 방문하고 아까 했던 행동을 사과하며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한결 잘생겨진 친구는 당당히 거리를 다니고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냐며 부러워하는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얼굴을 바꿨다고 대답하는 친구. 아이들은 서로 써보겠다고 난리치다가 얼굴에 낙서만 늘어나고 도저히 얼굴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울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은 우선 얼굴을 다 지우고 시기한테 부탁하자고 하는데 다같이 얼굴을 지우고 기괴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아이들. 웬만해선 놀라지 않는 진군의 마을 주민들도 다 쳐다보죠. 그 와중에 아이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얼굴을 상상하고 도라에몽은 고양이 얼굴을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시기네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시기는 손을 다쳐서 얼굴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하고 아이들은 경악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잘 그려도 한번 지우면 원래 얼굴로는 못 돌아가는 도구네요. 신곡이 나왔다며 어그로를 끄는 퉁퉁이. 비실이는 입 발린 소리를 잘해서 무사히 넘어간 반면에 말인지 방구인지 이상한 말만 횡설수설 늘어놓는 진구. 결국은 퉁퉁이에게 얻어 터집니다. 빨리 집에나 가자는 비실이의 말에 집에도 못 간다고 하는데요. 빵점 받은 시험지를 엄마에게 들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실이는 자신도 마찬가지라면서 엄마에게 온갖 아부를 떨고 무사히 넘어갑니다. 진구도 비실이처럼 해보려고 하지만 헛소리만 내뱉고 평소보다 두 배는 더 많이 혼나는 진구. 그 후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말 잘하는 도구를 꺼내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그건 듣기 좋은 말로 사기치는 거라며 말리지만 그래도 괜찮다며 도라에몽에게 매달리는 진구. 이 인형은 인간의 입을 움직여 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는 도구인데 어깨에 얹어놓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진구에게 잡초 뽑으라고 심부름시키는데 갑자기 진구의 입을 막더니 진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인형. 그리고는 잡초 뽑기는 운동이 된다는 등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엄마 스스로 잡초를 뽑게 만들어 버리죠. 그 후로도 궤변을 쏟아내면서 엄마에게 용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선생님에겐 천재들만 모이는 반이 있어도 누군가는 꼴찌가 된다며 자신이 꼴찌를 하는 건 희생하는 거라며 선생님을 세뇌합니다. 그리곤 어디로든 문으로 목욕 중인 이슬이한테 가서 태초의 인간은 모두 벗고 살았었다고 하면서 알몸으로 벗고 있는 게 옳다며 이슬이를 세뇌시키는 복화술 인형. 이슬이는 복화술 인형의 궤변에 설득당해 버립니다. 그리곤 알몸으로 어디로든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복화술 인형은 말리려는 진구의 입을 틀어막고 지 할 말만 하는데 이슬이는 기어코 알몸으로 공원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그 어떤 궤변도 다 믿게 세뇌시켜버리는 소름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이슬이 생일 선물로 무엇 할지 고민하는 진구와 도라에몽. 그때 웬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드는데 이슬이네 강아지가 멋대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슬이는 미안하다고 말하곤 다시 강아지를 쫓아가는데
밖을 좋아해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온다며 걱정합니다. 이슬이는 페로를 찾으러 가고 진구도 페로 찾기를 도와주는데요. 이슬이보다 먼저 페로를 발견한 진구와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이슬이에게 선물하자며 주머니를 뒤집니다. 이 목걸이를 채우고 나서 강아지를 다시 풀어주는 도라에몽. 그리곤 이름을 부르면 어디에 있든 오게 된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이 이름을 부르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끌려오는 페로. 진구는 강아지에게 목걸이를 채워주고 이슬이를 찾으러 가고, 그 사이 비슬이는 강아지가 목걸이 찬 걸 보고는 인성 터지게도 그걸 뺏어서 이슬이 주려고 하죠. 그리곤 비싼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슬이에게 선물합니다. 그때 페로는 집에 혼자 가고 이슬이 엄마는 이슬이를 찾는데, 그 순간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짓는 이슬이. 갑자기 몸이 저절로 라고 하며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자세히 보면 이슬이는 목이 졸리는 듯 괴로워하고 목걸이는 이슬이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에선 엄마가 간식 준비해 놓고 있었죠. 간식 먹는 중에 목걸이를 통해 이슬이는 또다시 호출받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목걸이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도라에몽은 사실을 알곤 개목걸이를 이슬이에게 줬다며 미쳤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강아지한테 쓰는 것도 안 될 도구죠. 그 후 아이들은 이슬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데, 그때마다 이슬이는 빙글빙글 돌며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강제로 끌려다니느라 지쳤는지 눈에 초점도 없어진 이슬이. 애초에 사람한테 쓰는 도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에 나왔던 개 버리는 경단이라는 도구만 봐도 미래인들은 반려동물을 그저 살아있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